아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엄마 어디 있을 건지 그리고 문제풀이 어떻게 했는지 드리링 드리링 여보세요? 어 서영아 엄마 아 나 큰일 났어 아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안 돼! 왜요? 안 돼. 뭐가 달라요? 그냥 좀 생기가 있었는데 아 올 올 때 좀 찡찡 됐어요 지금 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할게요 할게요 커트 네 안녕하세요 덧글린 미술학원 훈훈한 디자인의 훈쌤입니다 2023년 서울여대 실기대회 수상작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윤서영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많이 놀랬고요 왜냐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놀랬고 그리고 뭔가 은상이 되게 큰 상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실기대회를 이제 경쟁률로 따지면은 수시나 정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은상 받은 거면 거의 수시 경쟁률을 훨씬 더 잘 뚫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 받기 전부터 이제 학원에서 용은 쌤이 말씀해 주셨던 걸 계속 기억하고 머리에 새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문제를 받고 나서 블럭이랑 테이프가 나왔는데 든 생각이 일단 블럭이 나왔으니까 결합을 주제어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테이프가 나와서 뭐 붙이거나 떼거나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구성을 들어갈 때 학원에서 연습할 때 주제 없이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목적을 분명히 드러나게 그리라고 하셨어가지고 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연출과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구조물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이러던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좀 더하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와 연관성을 주기 위해 이제 테이프 커팅기? 커터? 그거를 블럭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 보면은 블럭으로 동물을 만들거나 기차를 만들거나 운송수단을 만들거나 약간 테이프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서영 학생 같은 경우는 테이프의 알맹이를 줬기 때문에 블럭을 조립해서 테이프 커팅기를 만들어서 테이프와의 연관성을 좀 더 준 게 은상을 받았던 가장 큰 합격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에 쓰는 색감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유독 뭔가 그런 예쁜 색깔들을 쓰면은 뭔가 망칠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완성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단순하게 가야겠다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런 정보들을 정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주제부는 난색으로 했고 배경은 한색으로 연하게 다 뺐습니다. 은상 받았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엄마한테 얘기해주기 전에 좀 연기를 했거든요 엄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되게 심각한 연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되게 많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되게... 연기했죠? 자. 엄마가 되게 많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되게... 연기했죠? 자.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어, 소영아. 엄마. 아, 나 큰일 났어. 나 진짜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나 혼내면 안 돼? 뭐 사고 쳤니? 아, 그게 아니라 나 그 서울여대 있잖아. 그거 상 탔어.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이런 반응이었나요? 어, 네, 맞아. 되게 기뻐하시고 되게 이쁘다고 말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저희 서영 학생은 정시파여서 실기대회 준비를 잠깐 해보고 간 거였는데 그때 집중력 있게 수업을 잘 들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국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정시까지 끝까지 열심히 할 텐데 저희 서영 학생 앞으로 입시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여대 은상 수상자 소감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